인천의 화물선 화재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실상 진화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부 열기가 남아있는 곳에 구멍을 뚫고 마지막 잔불 정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화물선 외벽 강판을 뚫는 천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열기가 남아있는 선수와 선미를 중심으로 13개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내부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물을 주입해 식히기 위한 작업입니다. 화재 발생 구역으로 추정되는 11층부터 13층까지는 고온 때문에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사실상 화재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주요 갑판 시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재는 1갑판부터 12갑판까지는 모두 꺼졌습니다. 전 소방대원들을 내부로 투입시켜 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잔불이 있는 곳에 방수하여 단 한 개의 부시도 없도록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차량은 사실상 모두 불탄 것으로 보입니다. 발화 추종 지점 바로 아래층 10층 갑판부터 13층까지 모두 1,450여 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9층 아래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선박 측은 중고차를 선적하는 과정에 11층에서 불이 났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고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이 빠르게 번져 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저한테 보고하기를 11층에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초기 너무 화재가 빨리 확산이 돼가지고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인천시와 소방재난본부는 바닷물과 대기질을 측정해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내부에 진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